준비됐습니다. 이세명 함께 외쳐봅시다. 기호1번 한 번 더 기호1번 아빠 힘들지 않으세요? 아이 머리 위에다 입고 있는 거 괜찮으세요? 자 우리 후원님들과 후원님 요 앞쪽으로 네 요 앞쪽으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3,4 자 안 보이실 텐데 지금 앞에는 이재명 후보께서 도착해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뒤로 한번 돌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다시 올라오시고요. 자 여러분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2,3,4 한 번 더 2,3,4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성북성 군수광장에 우리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께 도착하셨습니다.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우리 청년 창조 연설자들인데요.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후보님께서도 이 청년들이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풍부한 나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과 삶의 결이 많이 닮아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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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한번 손 흔들어 주시겠습니다. 자, 거기 위험하니까 좀 조심하세요. 여러분, 20대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선대위가 좀 가난해서 그런지 왜 유세차가 조그만해가지고 잘 안 들리죠? 잘 들려요? 네, 저는 잘 안 들릴 것 같은 느낌이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성북 강북 같이 오늘 모인 거죠? 성북 강북의 이 넓은 터가 이거밖에 없나 봐요. 여러분 다시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나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더 나은 서울을 위해 이재명은 이재명은 국민과 함께 이재명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다가 보니까 우리 성북 구민들이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강북 횡단선 빨리 해라 맞습니까? 또 정릉 성당 삼거리역 추가 신설해라 맞습니까? 우리 강북구는 또
신강북선 빨리 해라. 맞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각 지역 공약을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해놨는데 이게 다 들어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안 했을 리가 없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이재명 정부가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공약을 냈어요. 제가 그저께 밤에 울진하고 삼척을 갔더니 대형 산불 진압 헬기, 그냥 초대형, 이게 우리나라에 여섯 대밖에 없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영화에 보면 또 미국의 이 산불 진화 장면 보면 이 헬기가 아니고 비행기, 비행기로 이게 산불 진압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게 매년 이 산불 때문에 막 민가가 불타고 무슨 원전이 위험하고 막 LPG 저장소가 위험하고 이러는데 제가 일단 초대형 산불 진압 헬기 6대인데 12대로 2배로 바로 증강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격 물어봤더니 그게 한 대당 약 250억밖에 안 한대요. 물론 뭐 개인으로 치면 엄청나게 큰 돈인데 이거 나라 돈으로 하면 천억 좀 넘는 거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저는 이 초대형 헬기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진화용 비행기 이런 거 사가지고 우리도 쓰고 급할 때는 뭐 동남아 뭐 이런 데 지원도 좀 해주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원조받는 나라에서 이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뀔 정도로 국력이 신장이기 때문에 세계의 평화도 지키고 인권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는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K-POP, K-문화만 가지고 세계에 영향력을 가지는 것 부족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도 하고 기여도 하자. 그래야 우리가 자부심 생기는 세계적인 나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하려도 대통령이 좀 많이 알고 유능하고 책임감 있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저 경제를 몰라도 뭐 경제 잘 알아도 경제 잘 아는 거 아니다. 이러지 않고 잘 알아야죠. 자, 유능하고 준비된 대통령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산불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저께 밤에 울진 삼척을 갔더니 집이 다 불타가지고 산불이 얼마나 센지 마을을 덮쳐가지고 집이 불탄 가구만 71가구가 있더라고요. 울진에 70가구, 지금 삼척에 한 가구 있던데 그 외에도 불이 계속 확산되기 때문에 아마 추가 피해가 많이 발생했을 겁니다. 작년 수재에도 집을 잃었는데 100만원밖에 지원 못 받았다, 근데 집 내가 돈 들여서 다시 지었는데 이번에 또 탔다 이러면서 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대형 재난에 의한 피해 개인의 책임으로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책임져 줘야 되겠죠. 우리 국민 모두가 언젠가는 닥칠 수 있는 위험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우리 함께 사는 사람들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불 피해든 이런 대형 재난에 피해 입은 분들한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지원 해주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실 경제력 10위에 이런 정도 지원하는 거 큰 무리 없습니다. 막 포항에 지진 발생하고 이러면 막 억울하고 나 힘들다 막 죽겠다 이러면서 막 울고 농성하고 이러는 거 이제 하지 말고 뭐 충분하게 다는 못해도 지금과는 다르게 대폭 지원해서 야, 내 삶에 국가가 뒤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주는구나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삼척 울진 갔다 온 다음에도 계속 마음이 아파서 저도 좀 더 관심 가져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도 자원봉사를 하시든 뭐 지원을 하든 전화로 위로를 하든 좀 더 관심 가져주면 좋겠다. 함께 해주시겠죠? 그리고 우리 소방관 산불 진화대 우리 공직자들 정말 고생하더라고요. 제가 성남시 경기도 이렇게 경영하면서 느낀 건데 공무원들은 정말로 준비돼 있어요.
지휘관이 문제, 지휘자가. 응? 지휘자가 지는 나쁜 짓 하면서 착한 일을 하라고 하니까 나는 바단풍 할 테니까 넌 바단풍 해라 그러니까 바단풍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 정말로 준비되어 있고 나라와 국민에게 충성스럽고 지휘자만 잘 뽑아서 잘 지휘하면 책임은 지휘자가 져주고 권한 충분히 주고 충분히 일하게 한 다음에 목표 잘 정해주고 성과가 나면 포상하고 잘못하면 책임 묻고 이러면 정말 일 잘하더라고요. 제가 공무원들 지휘해서 격려해서 일 잘하는 건 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남시장을 경기도지사 시켰고 경기도지사 시켜서 우리 서울시민들 보니까 부러워서 대통령 시켜보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양극화, 저성장, 또 에너지 전환,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다가 무슨 미중 패권 경쟁에 지금 양팔을 잡아당기고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게 우리 경제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대내외적인 위기인데 이 위기를 견뎌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재명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에서 수없이 공격당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이 위기들을 극복하는 걸 넘어서 제도약의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더 자신감 갖고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단 우리 코로나 위기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코로나가 진화했으니까 우리의 방역 정책도 진화해서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정말 기저질환자나 아니면 중증환자 정말 핀셋식으로 잘 관리하면서 이제는 영업 제한 다 풀고 마스크만 잘 쓰고 일상으로 회복하고 경제활동 해도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코로나 대응 이재명이 제일 잘했지 않습니까? 네. 또 코로나 때문에 피해 입은 거 저희가 다 보상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빚진 거 정부가 인수해서 탕감할 건 탕감하고 조정할 건 조정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신용불량 돼가지고 이제 낙담하는 분들 그 신용불량 사면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로 되돌아가게. 그래야 다시 살고 국가경제도 튼튼해집니다. 자, 코로나 극복, 위기 극복 총사령관으로 누가 가장 합당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제일 중요하죠. 물론 그거보다 기본으로 안보 중요합니다. 공정한 질서 중요하죠. 민생 중요하죠. 민생 중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중요합니다. 안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 이거 정략적으로 악용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안보 망치면 안 되겠죠.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정말 우리 문재인 정부 이어받아서 방위산업 팍팍 키워서 국방력도 세계 6위로 키웠고 앞으로 세계 무기수출도 훨씬 많이 하는 그런 선진 강국 만들어야 되겠죠. 자,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전쟁 아닌 평화로 경제를 살릴 유능한 준비된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경제가 살아야 되는데 경제는 묘한 동물이라서 매우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환경, 예측 가능한 안정된 환경에서 살아납니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하면 경제가 망가지더라. 지금 브라질에서 봤지 않습니까? 멀쩡한 룰라 정권, 민주정부를 그 부패한 검찰들이 죄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끌어내리고 민주주의 해친 다음에 지금 브라질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한반도에 이 전쟁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한반도가 불안해지고 있다. 너무 자극적인 언사를 하는 바람에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미국 제조 제야에 산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민주주의의 위기는 경제 위기입니다. 민주주의, 우리가 촛불을 들고 만들어낸 이 민주공화국, 이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확실하게 지켜낼 사람, 퇴행하지 않게 정쟁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대접받을 뿐만 아니라 나라와 역사의 주인이 되게 할 사람, 진정한 민주주의자 대통령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한테 기회를 주시면 정치보복 이런 거 할 시간 없습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정치보복에 남의 뒤를 캡니까? 이제 통합된 나라로 가야지요. 우리가 선거 때는 싸우지만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 아닙니까? 우리 사회의 모든 정치 세력들이 자신들이 지지받는 만큼 의석도 가지고 정치활동하고 그리고 지지받는 만큼 정부 운영에도 참여해서 각자 실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그 성과에 따라서 평가하는 진정한 통합의 정부, 국민내각 해야 되겠죠. 정치도 둘 중에 하나 고르는 자학선택이 아니고 제3, 제4의 선택이 가능한 다당제 국가, 비례대표제 개혁, 정치개혁을 통한 진정한 정치교체, 더 나쁜 정권 교체 해서 뭐합니까? 나라 살림만 망가지지. 더 좋은 정치 교체로 정말 진정한 의미의 실용적인 통합 정부 만들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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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에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분단돼 있으니까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른다. 불안하니까 똑같은 주식도 값이 60%밖에 못 받습니다. 주가 지수 5000포인트 제가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런 사람 있던데 지금 현재 상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없어지고 외국만큼 소위 PER, BPR 이거 평가받으면 이미 4000포인트 넘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주가 조작 이런 쓸데없는 거 하고 그 주가 조작하는 사람도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이러니까 주식시장에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식시장만 투명하게 하고 우리가 신산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고 좋은 일자리 만들어지고 국가 경제 성장하면 주가 5000포인트 그리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재명이 주가 5000포인트 그리고 국민소득 5만불 세계 5강 확실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후보님 이제 음평으로 가셔야 되는데 마지막 호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드릴 말씀이야 밤새도록 해도 있는데 일단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도봉에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바꾸겠습니다. 이재명은 한다면 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대대적으로 공급하고 무주택 서민들 집 살 때는 금융 지원, 세제 지원 확실하게 하고 진짜 실소유자, 실거주자 보호해줘야죠. 그리고 집 많이 가진 사람들 투자 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 건물 투자하고 이런데 금융 제한 더 가하고 그만큼 새로 한 집 사겠다는 거 한 집 가지고 있을 때 금융 지원 더 해주고 세금 깎아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주택 정책은 확실하게 실거주자용 중심으로 금융 세제 거래제도 획기적으로 대개편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소문 많이 내주세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하는 착각 중에 큰 착각이 하나 있는데 여의도에서 이렇게 모여가 살다 보면은 여의도가 전부인 줄 알아요. 우물안 우물안 전체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하는 겁니다. 왕조시대에도 국민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오죽하면 민심이 천심이다. 너 혹시 왕좌에서 내쫓겨가지고 평생 고생하려고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국민을 존중해라 백성을 존중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백성이 다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참 왕이 다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백성들도 이렇게 무서운데 주권자가 국민이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이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주권국가에서 무슨 정치를 정치인이 합니까? 다 여러분 국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맞죠? 네! 역사의 주인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미래의 운명을 열 우리 국민 여러분 3월 9일에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확실히 정해서 3월 10일에는
과거로 퇴행하는 나라가 아니고 미래로 희망 있는 나라로 청년들이 남녀 편갈라 싸우는 그런 나라 말고 기회가 넘쳐서 협력적 경쟁이 가능하고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나라, 경제가 회복돼서 지속 성장하는 나라, 평화의 나라, 통합의 나라, 이재명이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아쉽기는 하지만 제가 갈 데가 너무 많아서 여러 말씀하시고 여러분만 믿고 제가 오던 길 쭉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새로운 세상 만들 수 있다 믿어도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자, 제가 아쉽죠? 네, 제가 후보님 가실 때 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여기 조금 자리 좀 비워주시고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이렇게 후보님 보겠다고 모여있는데 그 사이 가서 사진 한 장만 찍어주고 가시죠. 네, 우리 아이들 같이 이렇게 모여있을 수 있도록 조금 한번 좀 네, 도와주세요. 자, 우리 아이들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있고 후보님 그 사이 한번 들어가시죠. 네, 성북 강북이 우리 만 나이가 40세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사진 한 장 같이 찍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일단 아이들 데려가실 때 조심해서 데려가세요. 요 앞에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애기 뒤에 한 명 더 있는데 들어가면은 찍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아이 들어가게 좀 길 좀 열어주세요. 자, 우리 주변 분들은 조금 비켜서 아이들과 이 캐릭터도 왔네. 자, 사진 함께 찍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괜찮아, 부위해도 괜찮아. 네, 자, 후보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천천히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아이들이 밀리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3월 9일 승리를 위해서 한국 시민들 함께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함께 가시는 여러분, 저희 신나게 율동장 참고하고 갈 건데요. 안전하게 다치는 일이 없도록 조금만 천천히 길자를 지켜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더 질서있게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치지 말고 조금만 천천히 질서있게 이동해 주십시오.